안녕하세요. 수술하는 교정과 전문의 최재원입니다. 돌출비의 특징을 보면 주걱턱과 더불어서 심한 경우는 얼굴의 균형이 많이 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퉁명스럽고 화가 나 보이거나 코나 턱 끝에 비해서 입이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입을 억지로 다물게 되면 입 주위 근육, 특히 턱 끝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그 모양이 호두처럼 보이기 때문에 흔히 호두주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만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입을 제외한 다른 부위가 이렇게 출중한 경우는 약간의 입이 나온 게 또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자, 돌출입 교정의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입 교정은 무조건 입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얼굴의 전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조건 입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빼고 입을 집어넣는 것이 올바른 치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입이 나온 게 매력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만 가지런하게 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환자분의 얼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돌출입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형적으로 입이 많이 나온 케이스로 최대한 빠른 기간에 치료한 급속교정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12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요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 간격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 2mm 정도 앞에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의 몇 배가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입안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의 앞니, 아래 앞니 간격 아주 크고 위의 앞니가 밖으로 뻗쳐 있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치료 계획은 위의 앞니가 많이 나왔고 아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위에 이를 빼는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보시면 이 뺀 위치가 보이시죠? 위에 치아는 좌우 하나씩 앞에서 네 번째 이, 송곳니 뒤에 치아를 뺐고 아래는 이를 빼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아래를 다 빼게 되면 이분은 원래 아래턱이 작고 뒤로 가 있어서 아래까지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합죽이 같은 잇몸 형태와 입술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아래는 이를 빼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를 뒤로 당겨서 위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이런 포인트가 환자분의 얼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치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빼면서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뼈 즉 치조골에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잇몸뼈의 대사활동을 높여서 치아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급속교정 수식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치료 중간 과정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앞니가 나와 있고 아래는 더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위에도 밖으로 장치를 붙이게 되면 입술이 더 나와 보이겠죠. 그러면 치료 도중에 입 모양이나 얼굴의 균형이 더 깨지기 때문에 위는 흔히 말하는 설축 교정으로 했고요. 아래는 바깥으로 장치를 붙여서 치료하는 도중에도 인매가 들어가면서 균형이 잡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잇몸뼈에 자극을 주는 급속교정 수식, 흔히 말하는 콜티코토미를 진행을 하고 꽤 있다가 찍은 사진이 되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11개월 정도의 교정이 다 끝난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잇몸을 조금 젖혀서 콜티코토미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 사이 잇몸이 깔끔하게 아문 것을 볼 수 있고 치아 각도나 공간이 다 없고 옆에서 봤을 때도 위 아래 앞니 간격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치료가 끝나고 약 5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사진이 되겠는데 이분은 주기적으로 오셔서 체크도 잘 받으시고 유지장치도 잘 쓰시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종료한 시점에 비해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지만 눈에 확연히 드러날 만한 곳은 없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아시다시피 어금니 물림도 좋아졌고 위에 앞니가 많이 들어갔고 균형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원래 가지런했죠. 전체적으로 뒤를 뒤로 당겨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 되면서 후방 이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 안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얼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전형적인 돌출입 케이스는 아니고 전형적인 돌출입 케이스라고 그러면 위의 앞니, 아래 앞니가 다 뻗어져서 나온 경우를 주로 말하게 되는데 그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 균형을 잡으면서 돌출입을 해소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돌출입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드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적절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